탑재를 차트로 만나보는 시간 위클리 핫 힛. 뭘 시키려고 이렇게 턱시도를 입고 지하 주차장 5층에 올라간 거야? MC야? 이게 MC야? MC가 지하 5층에서 녹화하냐? 외우라고? 그가 30대 삼촌팬의 마음으로 소녀들의 우상 엑소 탐구에 나서 한 입에 치즈처럼 집어넣어 얼체다. 소녀 팬들의 심장을 치즈처럼 한 입에 삼키고 짐승처럼 아우 울부짖으며 대세돌로 등극한 엑소. 그들이 11월 컴백을 예고했다. 그래서 준비했다. 잔뜩 흥분한 소녀 팬들에게 아로마 테라피가 되어줄 이번 주 주제. 엑소 컴백에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 핫히트에서 마구마구 쏜다. 절대 캡처. 컴백.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컴백하는 거 뭐 매니저한테 전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우리 엑소 팬들 좋아하겠네. 어, 엑소 노래네.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엑소 매니저시죠? 네? 엑소 매니저시죠? 여보세요? 잘 안 들리는데 다시 한번 전화 주시겠어요? 네? SM 소속의 12인조 거대 그룹 엑소. 태양계 외행성을 뜻하는 엑소 플래넷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들어진 이름인데, 그럼 스컬리 얘들은 외계인이야? 한국에서 활동하는 엑소 K와 중국에서 활동하는 엑소 M으로 나눠진 그들은 2012년 마마로 첫 완전체 활동을 선보였는데, 2013년 발매된 정규 1집 리패키지 앨범이 단 한 달 만에 38만 장의 판매고 기록. 에이씨 난 만장판한데 한국 가요 12년 만에 100만 장 달성 초읽기에 들어간 무서운 신예로 한국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 1위, 각종 아시아 음반 차트 1위, 미국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1위, 1위 전문 아이돌로 2013 대세돌로 급부상한 최강 아이돌이다. 뭐 하는 것마다 1위야. 과거에도 같은 느낌이 있었단 말이야. 내 생각에 그잖아. 90년대 최고의 그룹이 제일 많았어. 8명인가 9명 했던 잉크. 잉크 괜찮아. 잉크. 잉크 같은 느낌으로. 잉크가 누구야? 잉크 있어. 만복이 나오고. 그 느낌으로 가야 돼. 약간 복고풍으로. 야, 자동차 지나가고 개판이구만 완전. 방송 나가 이거? 요즘에 엑소 검색어에 뜬 거 아시죠? 군면제. 아, 군면제 그거. 그 정말 얼투당투하는 얘기. 그 안티가 올린다는 그 글도 있고. 반말해도 되나? 내가 79니까 나이가 한 10세 이상은 많으니까 내가. 우리 엑소 너희들이 이번에 군문제 때문에 많이 힘든데 엑소 멤버들이 그런 걸 잠재우려면 진짜 사이로 나가서 샘 해밍턴이랑 같이 유격 훈련 받고 막타오 타고 개머리 판으로 막 한번 찍어버리고 막 어? 그러려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엑소 컴백할 때 컴백 무대 깔깔이를 입고 무대 의상으로 깔깔이를 입고 건빵을 씹으면서 그렇게 하면 컨셉 좋잖아. 군면제 서명운동은 쓱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엑소야 그렇게 해라. 엑소 컴백에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 스텝 1. 아직도 모르면 간첩 엑소 이름 정보. 엑소에 대해서 뭐 이름 다 아세요? 첸, 스미스, 세우, 세호, 세효. 그리고 잠깐만 있어봐. 야, 지금 엑소 팬들이 나 브로마이드에 눈 잘라서 보내는 거 아니야? 집으로? 아, 큰일 났네. 먼저 엑소의 리더로 멤버들을 수호하고 있는 수호. 압구정 사는 재벌돌로 멤버들의 식비를 책임지기도 하는 진짜 부자. 팀 내 메인보컬 백현, 주로 고음 처리를 담당하는 핏줄 부자. 허우대와 랩파트를 담당하는 찬열, 웃을 때 치아가 많이 보인다는 이유로 치아 부자. 건치현이니 외모는 상귀염이, 하는 짓은 상남자 디오. 유독 눈동자에 흰자가 많이 보여 흰자 부자. 아이고 눈 뒤집히겠다. 다음은 왠지 낯익은 얼굴 카이. 재즈 댄스와 발레로 다져진 춤 실력으로 엑소 티저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티저 부자. 엑소 막내 세훈. 엑소 내에서 가장 건강한 두피를 자랑하는 세훈은 누나 팬들이 많아 누나 부자. 야, 네가 제일 부럽다. 여기까지가 엑소 K. 이제 반절을 쓴 이제 반 남았다. Let's go. XM의 리더를 맡고 있는 크리스. 자칭 외모 서열 1위로 독특한 예술 세계를 지닌 입체파. XM의 한국인 멤버 시우민. 돌고래를 방불케 하는 초강력 고음을 자랑하는 초음파. 꿀처럼 달콤한 감미로운 보컬 첸. 엑소의 분위기 메이커로 저질 댄스도 서슴지 않는 단따라파.
루안을 한국말로 풀이하면 새벽 사슴, 사슴 같은 눈망울로 중국 밴드를 사로잡지만 멤버들의 정강이는 자비 없이 하이킥을 날리는 정강이파. 엑소 최강순 등이 레이.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 예. 포단 그 좀처럼 늘지 않는 어눌한 한국어 실력을 귀여움으로 무마하는 애교파. 쿵푸 팬더와 같은 눈매와 무술 실력 겸비. 하지만 뭘 해도 어딘가 어눌한 허당파 타오까지. 끝났다! 위클리 핫히트가 준비한 레전드 복습 자료와 함께 다음 컴백까지 완벽히 기억하기. 얘네 이름을 한번 외워보세요. 외우라고? 네. 이 냉장고 이름 비슷하네. 디오. 조만한 거 있어. 핸드폰. 찬성 느낌. 수호 천사 그런 느낌. 타오는 타로점. 레이는 요거 있네. 그 박스카. 머리가 백색. 왁스 모델. 이 머리 스타일이 예전에 80년대 제비족 스타일이란 말이야. 다 외우셨어요? 아까 저희가 시간 드렸는데. 오케이. 볼. 자. 하나, 둘, 셋. 이거? 이게 뭔데 이게? 사람 얼굴을 보여줘야지. 얼굴이야? 심벌. 공사 중 아니야? 맨홀 뚜껑 있고 막 추락 위험 그런 거 아니야? 엑소 컴백에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 스텝 2 초능력 청법. 이게 초능력이라고? 아, 이게 모르겠네 이게. 이거를 엑소가 이렇게 해서 초능력을 쓴다. 이게 무슨 마크처럼 네. 무슨 그 파워레인저처럼 뭐 그런 느낌으로. 내가 봤을 땐 수레바퀴 공간 이동. 공간 이동? 어때? 맞지? 맞았네. 야, 니네도 모르는데 나한테 뭐 알아달라고 그래. 니네도 모르네. 다른 거 줘봐. 다른 거 없어? 이거 하나야? 준비 좀 해라. 야, 이런 걸로 날 유치하게. 엑소플래닛이라는 외행성에서 온 아이들이라는 컨셉트답게 저마다 초능력을 하나씩 갖고 있는 엑소. 쏘는 물. 찬열은 불. 세어는 바람. 재는 번개. 백현은 빛. 시어머는 빙결. 아우 차가. 크리스는 비행. 카이는 왔다 갔다 공간 이동. 디어는 힘. 타오는 시간 조절. 레이는 힐링. 루아는 염동력. 나는 성우. 잘난 비주얼에 잘난 초능력까지 가진 엑소. 그들의 진짜 클라이맥스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야, 미쳤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친구들이 허경영 오마주 같은 느낌. 네, 안녕하세요. 허경영 총재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근데 저는 그 개그맨 황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 드렸는데. 아, 예, 예. 그 엑소라는 그 아이돌 그룹 아세요? 12명. 네. 오, 어떻게 아세요? 으르렁 노래 부르고 그랬잖아. 으르렁까지 아시네요. 엑소 이 그룹 중에 여기 그 멤버들이 초능력을 쓸 줄 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그 허경영의 오마주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네. 그래. 허총재님은 그 지금 말했던 초능력 다 쓸 줄 아시는 거죠? 번개 치고. 쏘는 거지. 그 엑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컴백한다는데 12월 며칠쯤 예상하세요? 촉진법으로 한번. 좀. 가능 이게 뭐 12월 5일 정도. 12월 5일 정도로. 네. 얘들이 크리스마스 때를 노릴 수가 있지. 아, 12월 5일로.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허경영님. 외로워서 그래. 엑소 컴백에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 스텝 3 응원법 정보. 철저한 사전 예습이 필요한 아이돌 응원법. 신곡 발표에 앞서 응원 감각은 필수. 엑소의 으르렁을 통해 시뮬레이션 해보자. 다른 색깔로 표시된 바로 이 부분들이 팬들이 외쳐야 할 구호. 정신 바짝 붙들어 매고 직접 따라 불러본다. 나 혹시 몰라 경고하는데 지금 위험해. 자꾸 나를 자극하지 마. 나도 날 몰라. 숨이 자꾸 멎는다. 네가 날 향해 걸어온다. 나를 보며 웃는다. 너도 내게 끌리는지.
엑소 컴백에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 스텝4 러브라인 정보. 아니 러브라인이 있을 수 없는 게 엑소는 다 남자들인데 어떻게 러브라인이 형성돼? 그게 말이 돼? 무턱대고 좋아했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쇼킹. 엑소 안에 로맨스를 조심하자. 먼저 엑소의 대표 트러블메이커 비글라인, 활발한 성격의 깝돌 트로이카 찬열, 첸, 백현이 있고, 룸메이트만의 각별한 애정이 돋보이는 루안 세운 라인이, 루세 라인이 존재하지만 가장 조심해야 할 위험군자들은 따로 있다. 초대형 떡밥을 대방출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보컬끼리 눈맞은 커플 디와 백현. 눈만 마주쳐도 귀여워 죽고 살짝만 터치해도 짜릿해 죽는 일명 백도 커플. 리더는 안중에도 없는 두 사람의 열정의 콩깍지에 팬들도 두 손 두 발 다 든 상태. 심지어 사복 패션으로 즐겨 입는 커플 티가 종종 포착되기도 하는데 두 사람의 열렬한 사랑을 지지하는 팬들이 해당 브랜드의 제품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고. 가끔 잊을만하면 두 사람 사이에 뛰어드는 멤버 찬열 덕분에 시정극과도 같은 삼각관계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단둘이 데이트를 즐길 때 가장 행복한 백도 커플이야말로 엑소라인의 절대 강자. 네. 와.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백현 씨가 저에게 스테이크를 사주셨어요. 아우, 이쯤 되면 야릇한 상상이 들 법도 하지만 그룹 내 절친 멤버들의 우정을 팬들이 적극 후원하면서 만들어진 라인일 뿐. 하지만 그들의 돌발 애정 행각에 놀라지 않도록 컴백 전 러브라인 점검은 필수. 아이,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팬들은 이런 거 좋아한다. 이렇게 둘이 이렇게? 너무한다 그거는. 캡처 필수. 지금껏 그 어떤 방송에서도 감히 다루지 않았던 엑소 멤버들의 흑역사 베스트 3 공개. 히어 3위, 진정한 아이돌만의 상큼한 군스멜이 뚝뚝 떨어지는 명품 흑역사의 주인공 백현. 팬들 눈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걸로. 2위, 왠지 이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할 것 같은 비범한 보스. 체내 시간은 거꾸로 간다. 왠지 컴퓨터를 잘 고쳐줄 것 같은 비주얼, 머슬 나는 남자 첸. 대망의 1위, 호빵처럼 터질 것 같은 귀여운 초딩. 학창시절 다소 시력이 좋지 않았던 이 아이는 자라서 시우민이 되었다. 1위 축하해 우민아. 캡처 필수. 하나같이 너무 쟁쟁한 과거 사진을 지녀 베스트를 고르기 힘들었다는 후문. 게릿. 엑소 컴백에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 스텝바. 사생팬 되지 않기. 샤방하던 오빠들의 표정이 뭔가 심상치 않다. 얼마 전 엑소 멤버 백현의 친형 결혼식에 난입해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맹렬한 비난을 받았던 사생팬 난입 사건. 지난 8월에는 방송국 인근 도로 점령과 무단 횡단, 민원 발생 등으로 팬클럽 사상 최초 가요 프로그램 방청 금지를 당하는 극약 처방을 받기도 했다. 이후 일부 사생팬들의 도를 넘는 행동들이 다시금 수면 위에 떠올랐는데, 멤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 길을 막고 부딪히는 동시에 안기는 듯한 포즈를 취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 이외에도 선물용 곰인형에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남자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기 위해 머리를 자른다는 등 흉흉한 괴소문이 나돌 정도. 적극적인 사랑 표현도 좋지만 뭐든지 과유불급, 도를 넘지 않는 예의로 팬 문화를 지킬 것. 그리고 설사 오빠들을 마주친다 해도 흥분하지 않도록 그들의 아름다움에 무뎌질까. 그래서 우리 그 엑소 팬에게 내가 영상 편지 한번, 밤하늘의 별이 멀어서 아름답듯이 가까이 있으면 별은 정말 아름답지도 않거든, 멀리 있는 별이 아름답듯이 우리 엑소를 멀리서 보는 게 더 멋지지 않을까. 절대로 사상팬들 그러면 내가 미네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 내가. 그런 건 하지 마요. 오빠 어떻게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물어. 니네가 다 시켜놓고서 지금 머릿속으로 일단 미니홈피 닫고 트위터 탈퇴하고. 아 큰일 났네. 다음 주 방송 안 궁금하세요? 엑소 빼고 다 합니다. 빅뱅 아니겠지?